지금부터 스크래치라고 하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 또 프로그래밍 도구에 대한 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. 이 스크래치라고 하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매우 쉽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익혀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인데요. 일반적으로 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분야가 상당히 어렵게 알려져 있고 실제로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스크래치라고 하는 언어는 이 프로그래밍에 대한 그러한 인식을 상당히 많이 낮춰놓은 그런 도구이고,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도 매우 쉽게 프로그래밍을 익힐 수 있으면서, 동시에 이 프로그래밍의 어떤 본질적인 요소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 제어와 관련된 요소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 본격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,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좋은 시작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이 스크래치라고 하는 이 언어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 어린 아이들이 쉽게 프로그래밍을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들, 뭐 자녀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지도해야 될 학생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이 스크래치라고 하는 이 언어를 통해서 이 프로그래밍 또 공학이라는 것에 대한 시작점을 제공하고 흥미있게 그러한 것들에 접근할 수 있는 이 진입점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래밍 언어이면서 이 도구입니다. 저희 수업은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기본적으로 어른들을 위한 수업입니다. 기본적으로. 그래서 이 집에 프로그래밍을 알려주고 싶은 이 부모님이 쉽게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또는 선생님들이 스크래치를 배워서 또 학생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이 제작된 수업입니다. 물론 그 대상이 아이일 필요는 없고요. 자기 자신이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수업을 통해서 이 프로그래밍이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수업이 될 겁니다. 자, 여기 제가 동영상을 하나 올려놨는데요. 이 동영상에 있는 요 부분은 이 스크래치라고 하는 이 도구를 만드신 분입니다. 그래서 이분이 스크래치란 무엇이고 또 스크래치를 어떤 의도에서 만들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크래치를 시작하기 전에 한 번쯤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이 배우는 그 스크래치라고 하는 도구에 대해서 좀더 재미있고 의미 있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. 여기 스크래치 홈페이지를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요. 이 링크를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자, 이렇게 생긴 페이지로 들어가는데요. 이게 여러 가지 재밌게 생긴 뭐그 그림들이 있죠. 여기 있는 이 그림들은 전부 다이 스크래치를 통해 만든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램들입니다.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이 살펴보면서 스크래치로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도 좋겠죠. 자, 이렇게 해서 스크래치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. 이 다음 시간에는 스크래치를 사용하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요.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.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리는 대로 하나하나 편한 마음으로 따라오시면 이 프로그래밍이 무엇이고 어떻게 동작하는가에 대한 굉장히 재미있고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. 마음 편하게 아무것도 준비할 게 없으니까요. 따라오시면 됩니다.